일단 만약에 터틀넥에 조금 컬러감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, 호우씨입니다. FW 시즌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아이템이 뭘까? 라고 생각했을 때 카디건이나 봄버 자켓이나 블레이저 등 뭐 여러 아우터들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너웨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아이템은 바로 스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수많은 니트웨어 중에서 오늘은 좀 따뜻하고 세련되면서 실용적인 아이템인 터틀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틀넥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하면서 강인한 느낌도 들고 노동자, 뭐 반항의 상징, 비트족, 보헤미안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떠오르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터틀넥의 유래와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지 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터틀넥 유래와 연출법 한번 봐볼까요? 일단 이 터틀넥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중세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슬 갑옷을 입었는데 그 사슬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막 움직이다 보면은 마찰이 일어나면서 목에 긁히고 이러면서 상처가 좀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터틀넥 디자인 같은 것들을 입었다고 합니다. 그 후에 17세기부터는 터틀넥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좀 각광을 받았는데요. 그 당시에 러프는 세련되면서 볼륨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목의 주름이나 피부 상태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터틀넥이 더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부터라고 느껴지는데요. 아일랜드 서부 아란제도의 어부들이 양모를 짜서 스웨터를 만들면서 고유의 패턴을 넣었는데 이런 패턴을 넣은 이유는 만약에 바다에 누가 빠졌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. 또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터틀넥은 소재의 특성상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정말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.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터틀넥은 자연스럽게 거친 바다의 남자들을 위한 작업복 이런 의미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19세기 중후반부터의 터틀넥은 이제 노동자의 작업복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에도 정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. 폴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유니폼의 일부로 터틀넥을 입기 시작했고 여기서 폴로넥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터틀넥을 폴로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영국에서는 롤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그 후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폴로 경기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나 요트나 뭐 하이킹 등 굉장히 수많은 스포츠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사실 이 기간까지는 여성들이 입는 옷보다는 남성들이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요. 20세기 초에 깁슨걸 스타일이 떠오르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패션으로 더욱더 터틀넥이 화두가 되었고 1920년대쯤에 뭐 극작가이자 배우인 노엘 카워드가 터틀넥을 좀 종종 입고 나오면서 대중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. 그 후 50-60년대에 비트족과 보헤미안들이 입으면서 터틀넥은 반문화적인 요소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오드레 헵번이나 뭐 스티브 맥퀸과 같은 분들이 미디어에 입고 나오기도 하고 입생로라는 수트에 드레스 셔츠를 매치하는 것보다는 터틀넥을 매치하면서 비즈니스 복장으로 도입을 하는 등 이런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면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다가갔고 현재에 이르러서 정말 다양한 텍스타일과 디자인의 터틀넥을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터틀넥은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입었던 아이템인데요. 그만큼 정말 많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 정도로 가볍고 좀 짧게 역사적인 사실을 좀 다뤄봤고요. 이제는 연출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틀넥의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보온성, 편안함, 심플해서 접근하기 좋은 디자인 등 정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스타일링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수백, 수천 가지의 연출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1920년대의 윈저공이 플러스포스의 터틀넥에 스포츠 재킷을 입고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.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수병들이 터틀넥과 와치캡과 더플코트를 연출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1950-60년대의 아이비 스타일이나 60년대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흰색 터틀넥에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떠오르기도 하고요. 이세이 미야케의 터틀넥을 주로 입었던 스티브 잡스의 룩도 생각이 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연출들이 떠오르긴 합니다. 터틀넥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지만
저는 쉽게 게이지를 기준으로 말을 해보자면 일단 한 5에서 7 정도의 비교적 로우 게이지의 니트웨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런 게이지들은 레이어드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. 바지 안으로 넣어 입을 때 좀 바지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이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나는 레이어드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그냥 니트웨어 단품으로 입는 깔끔한 룩을 좋아한다. 그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지인데요. 단조로운 연출만으로 톤과 실루엣만 잘 맞춰서 스타일링하면 멋스러운 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겨울에는 니트웨어 한 장의 헤비 아우터 이런 식으로 단조로운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12에서 14게이지 정도의 하이게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장점은 레이어드하기가 정말 용이하고 그만큼 좀 가볍습니다. 저도 이런 파인 게이지를 정말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뭐 드레스 팬츠에 터틀넥을 바지 안으로 넣어 입으면서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주로 이런 두께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쉽게 터틀넥에 오버사이즈드 셔츠에 와이드한 팬츠를 입어서 뭐 시티보이 느낌도 낼 수 있고요. 수트에 매치한다면 적당한 드레쉬함과 포멀함을 둘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레이어드의 풍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재킷과 카디건을 둘 다 매치해서 연출한다면 좋은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. 그 다음 이제 컬러적으로 나눈다면은 조금 이제 컬러감이 있는 터틀넥과 아니면 화이트나 아이보리 블랙 같은 그나마 좀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감으로 나누자면 일단 만약에 터틀넥에 조금 컬러감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터와 팬츠는 화이트나 블랙 같은 컬러로 매치하면 아우터가 톤을 잡아주면서 터틀넥에 포인트를 주는 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뭐 이런 웨어러블한 컬러는 어떻게 입든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데요. 아우터를 선택할 때는 컬러감이 있거나 텍스타일이 독특하거나 혹은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우터로 포인트를 주면 터틀넥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덧붙여서 뭐 터틀넥의 후디를 매치하거나 아니면 하이게이지의 니트와 로우게이지의 니트를 같이 레이어드를 할 수도 있는 등 정말 수많은 스타일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링은 본인의 테이스트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터틀넥은 뭐 패셔너블한 아이템, 실용성, 보온성, 뭐 편안함, 거친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반항성 등등 정말 많은 의미를 지닌 아이템인데요. 이를 느끼시면서 터틀넥을 좀 갖춰 입으신다면 터틀넥을 조금 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